이명주 같은데요? 아! 식사라도 대접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비 영화 아니었습니까? 공유가 주인공 나오는. 문체부 장관님하고 똑같은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이자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평화토크의 진행자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아,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힐러리라는 별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죠. 혹시 벌써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이명주 평통 상임위원과 네. 함께 대담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바쁜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힐러리라는 별명은 한 7년 전에 많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좀 덜 유명해요. 이제 트위터 할 때 트위터는 네, 힐러리로 네. 많이 지금도 통해요. 네, 그래서 좀 저하고 트위터 그 특친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평통 자문위원들이. 그럼 오늘 제가 열심히 힐러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 부의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벌써. 그래. 소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작년 9월 1일에 네, 이제, 맞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 수석 부의장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와서 반년 좀 넘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공부도 되고 있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정말 그 기뻐요. 네. 하루하루가 좋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나한테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크에 앞서서 이석현 수석 부의장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친밀감을 좀 쌓기 위해 서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는 거 어떻게 예, 그래, 생각하세요? 그래요. 좋죠. 아,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에 앞서서 서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에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동상이몽 질문당 딱 10초씩 답변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 시작해볼까요? 예. 너무 인자하시다. 그리고 눈빛이 너무 선하시다. 정말 선량하고 참 마음이 푸근해지는 동생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영화 감상, 드라마 보기. 평소에 영화 보는 걸 퍽 좋아해요. 집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재미있었던 영화 다시 보기를 많이 하는데 밀정. 해외 세계 무대 활동 오래 하면서 해외에서 오히려 더 조국 통일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져서? 환경, 평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일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 거? 2018년에 그 평양 가서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 때 제가 남측의 대표로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던 일. 리뉴피케이션,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서로에 예. 대해서 알아가는데 예.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 이석현 수석 부의장님과 이명주 상임위원인 제가 예. 너무 교집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 정도면 코너 이름을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이 미스터리 큐브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요?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예. 안에서 아무거나 네. 뽑으시죠. 네, 아무거나 뽑아주시면 예. 네, 열어주십시오. 뭐라고 써있나요? 피크, K컬처. 요즘에 정말 K컬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가장 좋아하는 K컬처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평소에 네. 휴식을 네. 영화 네. 보는 걸로 해요. 네. 영화의 뭐 매니아라기보다는 네. 평소에 이렇게 조용히 감상하는 걸 집에서 저녁 시간이 되면 좀 내가 휴식의 방법으로 영화를 본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즐거움 네. 가운데 하나죠.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하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도 보셨어요? 그럼요. 오징어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 저기 예. 오영수 할아버지가 네네네. 그 오징어 게임을 설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할 줄 전혀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그 보면서 저기가 그 끝부분 가니까 네. 병상에 누워서 얘기를 떠보니까 그분이 다 이 게임을
설계한 맞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네, 반전이었죠. 상당히 반전, 굉장히 반전이었죠. 아니 저도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예. 해외에서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의 경우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이 예. 무려 21.2%로 1등이고요. 1등이었군요. 네. 이어서 어떤 드라마일 것 같으세요? 우리 한국 거? 네, 한국 거, 한국 거. 한국 거는 왜 북한에 떨어진 게 뭐죠? 갑자기 북한에 사랑의 불시착? 불시착. 그것도 네. 좀 재밌어 보이는데 좀 보다 말았어요. 근데 재밌어 보이고 네. 하도 많아갖고 드라마가 다 기억을 못해요. 네. 근데 어쩌죠? 이미 정답을 맞추셨어요. 그래, 사랑의 불시착이 2.2%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예, 외국에서, 해외에서. 그렇네. 사랑의 불시착의 경우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남북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외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는데 네. 수석부의장님,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그리고 영화는 누구인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가수는 이명주 같은데요? 아!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식사라도 대접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쉽지만 대중 가수로 한 명 꼽아주시면 BTS요 BTS 맞습니다. 아니 딱 맞추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저를 배려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네. BTS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네. 제가 오늘 수석부의장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좀 놀라실 거예요 수석부의장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이고 정말 대단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 한국이 그 한국을 아 제가 그래미 선정에 보는 예. BTS 선생 네 제가 아, 이제 상황이. 그래미상 시상식 투표인단 예. 겸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아. 저에게 부탁이 와서 제가 이 크리틱 평론을 썼는데 BTS에 대한 평론을 하셨네. 네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오늘 수석부의장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네. 책이군. 자 그러면 가수는 맞추셨어요. 좀 너무 쉬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영화는 무엇일지 답변해 주시죠.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 영화 좋은 영화 참 많이 쓰는데 전에 큰 상 받아서 우리 세계 속에 한번 굉장히 유명해진 건 기생충이었잖아요. 네. 기생충. 다른 영화제에서 상 받았는데 그게 이제 네, 그랑프리. 그랑프리. 그때 네. 우리가 굉장히 또 한번 우쭐해졌었죠. 아, 우리 맞습니다. 한국 영화 이렇게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구나. 네. 네. 다 맞춰주셨어요. 네. 두 개 다 맞고요. 가수는 방탄소년단, BTS에 이어 뭐 블랙핑크, 아이유도 굉장히 선호하는 명단에 들었고요. 영화는 뭐 패러사이트 기생충에 이어서 부산행도 외국인들이 해외 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영화인데. 것으로 예. 오래된 영화 그게 좀비 영화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공유가 주인공 나오는 아니 제가 외람되지만 오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하고 토크하는 것 같지 않고 문체부 장관님하고 토크하는 느낌입니다. 너무 K컬처 콘텐츠를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부산행도 진짜 보신 거 맞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 영화 나온 지 오래됐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듯 드라마와 영화, 음악 해외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도 뭐 음식, 그 다음에 뷰티, 그리고 웹툰이나 도서까지 출판물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수석부의장님은 정치인 최초의 동화책 집필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이 책을 제가 네. 갖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책입니다. 우리 뒤에 이석현 부의장님 리즈 시절 맞죠? 이 책은 어떻게 만들게 그때 되셨나요? 그때 이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네.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 그걸 꿈꿔왔어요. 네, 네. 갯벌에 있는 전 미물인 소라 껍질 뒤집어 쓴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아, 이 갯벌을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아. 하여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쓸모있다. 아니 저도 소라게는 정말 이사했을까를 조금 읽어봤는데요. 동화책이지만 한 폭의 수채화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해내셨거든요. 글로. 저는 바로 이러한 공감이 우리 문화가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K컬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 키워드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세계 속에 빛나는 K컬처.
K-POP으로 대표되던 한류가 이제는 모든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는 K-컬처로서 그 위상이 아주 대단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한류 동호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요. 이렇듯 한류의 위상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이러한 한류의 위상이 갖는 의미, 우리 수석 부의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 선진국이 된 거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라 그러는데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1위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또 이제 자부심이 생기고. 저도 해외 공연이나 또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모교 중에 한 곳인 로마시립예술대학교 석좌 교수로 6년째 몸담고 있는데요. 수업이나 마스터클래스 이제 레슨을 진행하다 보면 한국의 문화 자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 학생들, 팬들, 학생들 정말 많은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감과 애정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해외에서 K컬처의 위상을 그런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평통이 민주평통이 세계 131개국에 있잖아요. 4,900명의 자문위원이 있어요. 국내는 약 1만 6천 명. 해외에 각 막 협의들이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협의 같은 데서는요. 스칸디나비아 협의 거기도 있어요? 이 평통이 있는데 또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달고나 뽑는 거 나오죠. 그런 것도 하고 카리브해 주변에 있는 중미 국가들에서는 거기에도 또 한글로 이름 지어주기. 그 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떻게 쓰나 한글로는 그것을 한글 이름을 알고 싶으니까 한글로 그걸 써주기 이런 것도 하고 제기차기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줄다리기 이런 것도 많이 좀 퍼지고 있죠. 맞습니다. 문화 힘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서 너무 재밌게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음 힌트 한번 꺼내주실까요? 와 이제는 뭐 경험치가 쌓이셨어. 와. 그게 바로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고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가 이번 주제의 힌트입니다. 아, 다리네. K컬처의 평화, 즉 다리. K-피스예요. 앞서 해외 자문위원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민주평통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해외 곳곳,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분들이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분들은 또 평화 공공외교에 많이 힘을 써요. 그렇죠,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 왜냐하면 우리 외교는 외교관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그 현재 사는 우리 민간인들, 국민들이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파고들고 제가 작년 10월에 미국에 가서 그 하원 의원들 6명을 한 분 한 분 만났는데 우리 한국에 관심 가지고 있는 제가 놀란 것이 제가 만나고 싶은 그런 의원들을 거기 현재에 있는 현재는 우리 민주평통 분들이 잘 이렇게 매칭을 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또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평통의 힘이 역량이 대단하구나. 미국에 살고 있는 북한 이산 가족들 하고 북한하고 만날 수 있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이산 가족 상봉법을 만들어 초안해서 통과시켰어요.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북한만 이제 앞으로 호영은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북한 가서 자기 친척들 만날 수 있게 그 배경 그 지역 주민인 유권자인 우리 동포들 또 우리 민주평통 저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들 한국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공공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 역할이 대단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자문위원이지만 또 상임위원이기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민주평통 활동을 자주 접하는데요. 해외 곳곳에서 K-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평화활동이 있더라고요. 한글 교육을 비롯해서 딱지치기 등과 같은 전통놀이, 한인 입양가정과 함께하는 설날잔치, 음식 만들기, K-POP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K-컬처를 활용한 해외 자문위원회 활동이 갖는 의미, 앞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무슨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1분 이상 안 들으려고 그래요. 조금 따분해하게 생각하고. 자기 나라 일도 아니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화적인 접근이라는 게 참 편안하고 좋은 것이 네.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또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 네.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네. 그 영화나 드라마도 그 영향이 대단히 크고 음악을. 네. 그 음악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고.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가실 때 BTS 함께 갔지 않습니까? 예. 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 대통령님 연설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BTS 그 나와서 연설하는 건 다 더럽다 그래. 네. 하여튼 그만큼 이 우리 문화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정치는 짧고 예술은 네. 길다. 맞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석 부의장님도 지난해 말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의원들 만날 때는 야, 많이 이해해 주는구나. 자, 그래서 고맙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국무성 관리도 만났거든요. 네, 미국무부. 예, 미국 국무부에 이제 한국과 일본만 담당하는 그런 실무진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아, 그때 생각이 이제 아, 종전선언이 어렵겠구나라고 내 느꼈었죠. 미국과 우리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나중에 언제가 또 될 겁니다.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큐브에서 하나를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석 부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예. 예. 아, 그걸 고르셨네요. 네. 오, 비둘기. 네. 비둘기가 여기 있네. 네. 비둘기요. 예. 우리 수석 부의장님은 비둘기 하면은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 평화, 평화. 맞습니다. 평화의 상징인데 예. 민주평통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대해서 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요즘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수석 부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평화는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처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여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신작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네. 전쟁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네. 지금이라도 이제 그 전쟁 가운데서 재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네. 많이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민주평통이 지금 도처에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네. 1억, 오늘 집계를 내보니까 1억 9천만 원어치 성금과 그 물품을 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그 평화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을 막 해요.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 민주평통의 그 위원들이 전부 그 평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것 같아요. 민주평통 피 속에는. 맞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또 든든하죠. 이렇게 민주평통 상임위원까지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이 평화에 대한 생각이 비단 네. 우리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의 어떤 포괄적인 인도주의, 박애주의, 평화주의가 네. 많은 생각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네, 평화를 위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평화, 그리고 다시 봄, 우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수석 부의장님? 우리 모두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먼저 네. 네. 우리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더 느껴야 되고 네. 또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2018년 네. 그것도 쉽게 온 평화가 아니었어요. 노력했던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북한, 미국 양쪽을 엄청 설득해가지고 그런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있었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그랬잖아요. 있었죠. 네. 2018년 평화의 봄을 만들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민주평통 20기 활동 목표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인데요. 이를 위해 민주평통이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수석 부의장님? 평화는 경제적 타산을 하기에 앞서서 인간의 가치를 네. 존엄하게 하는 것이고 네.
사람이 함께 전쟁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 다 인식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만 차기 대통령도 네. 신문과 자신감을 가지고 네.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할 수 있어요. 네. 또 세계 여론에 홀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은 평화 통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화 네. 엔드 통일.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평화 통일 자문회의가 그 평화를 위한 인식을 예. 주변에 널리 퍼뜨려 가지고 네. 함께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요. 또 세계인의 공감을 만드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예. 오늘 수석 부의장님 말씀 듣고 예.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이런 좋은 동기부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의 소원 노래 예. 예. 재능 기부 또 했잖아요. 맞아요. 통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네. 우리 국민은 네. 물론이고 해외 외국 사람들까지 네, 네, 네. 댓글도 많이 달고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임영주 상임위원은 네. 네, 네. 평화에 대한 소신념과 그 네. 진가를 우리가 네. 다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게 상당히 붐이었습니다. 네. 민주평통 공식 채널 개설된 지 아마 9년 차 정도 됐는데 예. 제일 최고 지금 붐이에요. 네. 역대 1위 조회수가 돼서 예. 저도 너무 기쁘고 예. 감사하고 제가 미약하나마 기여를 좀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우리 이명주 테너 가수와 네. 상임위원 민주평통 네. 상임위원을 맡아주시니까 네네. 얼마나 그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선한 네.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서 네. 정말 큰 자산입니다. 자산.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주제가 K-컬처 평화를 만나다 였었는데요. 문화의 힘만으로 전쟁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전쟁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이징 패럴림픽에 출전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 전 세계인들의 응원 박수가 갔던 것처럼요. 전 세계가 함께 전쟁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 그리고 국민들께 전하는 수석 부의장님의 평화 메시지로 끝맺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화에 대한 관심을 하루라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놓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도 그 눈길을 놓치지 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네. 사람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수석 부의장님과 함께 이 토크를 나누면서 느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힐러리 전 상원의원이죠. 뭐 국무장관도 예, 예. 하셨지만 예. 뉴욕 공연 때 힐러리 상원의원이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 힐러리를 만났을 때보다 힐러리를 뵙게 돼서 훨씬 영광스럽고 또 교집합도 많았고 행복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석 부의장님도 저와 함께 괜찮으셨습니까?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엔딩 멘트를 말로 했는데 네. 우리 이명주 상임위원님은 네. 그 아름다운 노래로 엔딩 멘트를 네. 한번 해보시죠. 노래를요? 그것도 무반주로. 사실 무반주로 제 노래가 사실 조금 비싸긴 합니다. 개런티가. 근데 또 그러니까. 오늘 또 수석 부의장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답가를 노래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쑥스럽네요. K-컬처 평화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다음에 안녕히 만나요. 계세요. 예.